과정이야. 예, 알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이거 이거 독크가 이거. 아우. 아니 여기 용머리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지? 아 잠깐만. 용머리 건강원. 용머리 맞는 것 같은데. 아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용머리가 여기 아니에요? 여긴데. 아 여기 맞아요? 네. 아 제대로 찾았네. 그럼 저기 노인회관은 어디 있어요? 여기서 아파지면 코닥띠야 저기. 아이 그 여기에요? 네. 잘 찾아왔네요. 네. 얼마나 가면 돼요? 한 30분 갈걸? 아, 드디어 마을 첫 사람을 발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게 누구요? 예, 방송국에서 나왔어요. 방송국에서 입 아픈 데 뭐 처먹으려고 기어들어. 몇 살이나 먹었어? 젊어요, 저. 아이고, 너 뭐야. 리포 차고 가다 말자 빼고 이쁘게 보여. 이런 데 언니 그렇게 오고 와? 그럼. 여기 넥타이 메고 와요? 저기, 대적상 긁히고 와야지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, 누구요? 예, 저 방송국에서 나왔어요. 아, 어쩐 일이요? 예, 방송국에서? 사진 찍으려고요. 아, 사진 찍어요? 그래요? 그래요? 아니, 어디 가시는 거지? 야, 찍어! 아니, 아니 뭘 찍어요? 아니, 사진 찍는다 같지 않습니까? 예. 사진 찍으라고. 아니, 그 사진이 아니고요. 아니, 뭐야, 그럼. 아니, 저 촬영 나온 거예요. 촬영 나왔어? 예. 사진 찍는다고 하면 한번 찍어주면 어떨까?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. 여기 보시고 김치 한번 해보세요. 두 분이 김치. 김치? 소훈이 아니야? 예, 예, 예. 자네 도구 살지? 예, 예. 아버지 기운 좋아? 예, 예, 예. 와, 다 집안 무거우고? 예, 예, 예. 그럴 테지. 자네가 원래가 어려서부터 똑똑했어. 아유, 제 아버지 아세요? 아, 알고 말고. 제 아버님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? 아, 자네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이요. 얼굴이 딱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세요. 미남? 눈도 이쁘고. 이거 세상에 최민이 오늘. 이 양반과 보통 아주 남봉제이가 아니라고. 남봉제이요. 망신 다 시켜놔. 망신 다 시켜놔. 내가 보기엔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맞아. 90kg 나갔어요. 90kg, 5,000톤이. 90kg. 무거워서 못 든다. 무겁더라도 힘을 주세요. 자, 우리 저 이장님은요. 예. 요즘에 그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물들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 나 약 올리는 소리야?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거 같은 거 막 무겁더니 막 그렇게 된다. 아, 죄송합니다. 예. 이장님은 호흡이 딱 틀려요 벌써? 아마 탈지. 이장 보세요. 이렇게 다리 오므리고 계신데 이장님은 쫙. 아니 근데 이 돈은 뭐예요? 만 원짜리. 만 원짜리. 맛있게. 안 맛있다. 우리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85. 85이요? 아이 맛있다. 죽지 마. 네. 비아그라인가? 그게 선풍적인 인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비아미 좋아요. 비아미 좋아요. 저 뱀이 먹으면은 효과가 좋아요? 뱀은 그 먹으나 말하고 비아미 그거 사다 먹게 재미가 있는 게 아니야. 이상하게도 나이가 한갑이 지났지만 머리가 안 샜다.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청포로 머리를 몇 번 감았더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. 야, 나 이 머리 좀 봐라. 이 파마 머리 멋있지? 그전에는 참 휘어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청포로 감아서 그런지 머리 빗기도 좋고 샘머리도 없어지고 참 좋다, 야. 이 너희 애미하고 내 머리를 비교해봐라. 내가 훨씬 검지 않느냐? 내가 나이도 많은데. 이 다 원인이 이 청포로 머리 감아서 그렇다. 자리 가라. 머리는 꼭 감아라. 머리가 가는 청포로. 얘들아, 엄마 섹시하게 보이냐? 에? 자꾸 최성원 씨가 나 젊다 그러는데 정말 젊어 보여? 젊어 보여?
굉장한 간 이야기인데 뭐 좀 찌그럼. 여기? 아, 아들이지. 그래. 나 여기 여기. 어이구 14년 차일세. 14년 차이? 그럼. 에이가 나도 그런 데 있어. 청춘 일적이 나도 이쁘다 소리 들었어. 알았어. 뭘 그렇게 젊다고 재하지 마라. 나 재지 아니야. 나도 셋셋지. 뭐 그저까지 뜨거뜨거리 물어 있어? 어제니 징훈이 갔다 오니까 돈 호랑 있는 거 농에다 넣은 거 다 가져가고 목걸이 반지 다 가져갔다라 그려. 도둑 누나 나 좀 아들 딸들이 돈 해준 거 반지랑 목걸이랑 갱신이 해줬는데 한 번 끼도 않고 타도 않고 아끼느라고 두었지? 다 잃어버렸다. 다 돌려다구 좀. 돈 12만 원 그깟 거는 주던지 말던지 그거나 돌려다구. 이 도둑놈 못된 놈 그놈의 새끼 그저 그 당장 갔다가 이 사투리 놔라 이놈의 새끼. 잘하고 왔나? 야! 이거 멋있게 좀 살아라. 우리 삼총사 용무리 삼총사 멋있게 이렇게 자연결 부대 이렇게 나와 촬영하고 있다. 우리 앞으로 모두 협조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살자. 어, 대진 있는 사우야 상준업에 무얼 저 여 한 식구들 좀 잘하고 그리고 서울이 있는 저 뭐 이거 뭐든지 하더라. 어디 가는 거야? 빨리 가! 빨리 가 그리고 이 그래 서울 독섬에 너도 저 혼나지만 예 누들 동생 좀 잘 거두고 오토바이도 지시라 탈라면 끌만한 놈 타야지 그래도 난 그거 사준 것도 얼른 그냥 지어놓고 말았어. 차라리 자는 게 타보다는 게 제일 마음 편해. 우리 봐야 살고 살아 우리가 살고서 오토바이 그거 오토바이 있는 채 하지 말어. 그까진 거 오토바이 누구누깐 그러니까 타고 일이 많으니까 자전거가 제일 많 편다. 이게 타면 괜찮아. 어디 갔다 나 누구가 가져도 안 가? 헉, 둘렛 말이야. 아무데 집어내도 안 가져가도 뭐 그래. 영천아, 영철아, 누들 여저 도둑이 심하니까 저 문 닫고 차라고 저 챙겨. 내가 아버지가 저 이렇게 누들 부탁 이야기한다. 그게 명심하고 자리 저 문 단속 자리여. 다들 저 챙겨요. 어, 뭐하는 거야? 집어내버린다고 그러니 뭐 이거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애를 빼보는 것이로 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사다 준다고 여기까지는 뭐 아 이거 내분 저 왜 갑시다 재윤아 야 너도 아다시피 건강이 최고다 네 엄마가 과거에 40년 전에는 애기 다섯 뺀 거 모양 배가 이랬다 이랬는데 지금 와서는 건강을 유지하느라고 일을 많이 하니까는 이제 임신 3개월 된 그 배우냐 홀쭉해졌어 다 이것이 다 우리 저 내자의 막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니냐 아. 아 참 재윤아 야 우리 이쁜이가 옥동자 하나 딸 둘을 낳는데 참 귀엽더라 내 비워둘 테니까 좀 봐라 예? 이쁘라 어이구 이쁘 이쁘라 재윤아 이쁜 아이로 해라 야 재윤아 야 색깔 좀 봐봐라 예? 검둥이 신둥이 바둑이 세 마리 아니냐 야, 봐라, 봐. 색깔이 다 틀리니 말이야. 이게 어떤 놈이 저 애인지 모르 같다. 아, 당신이 한마디 하고. 자기나, 너 이거 잘 키워갈랑 한 마리 줄게. 어떤 놈이 애인지 모르 같다, 얘. 성훈이 오빠.
남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대도 너무 서글퍼하지 말고 사람은 언제나 한 번 가기 마련이니까. 그리고 또 제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성운이, 성미, 성태 남부럽지 않게 지금 커서 직장생활 하고 잘들 있으니까 지하에서나마 축복이나 좀 해주시고 저는 그냥 애들이나 바라고 아버님 모시고 그냥 살아야죠. 성훈아, 성미야, 성태야, 이 어려운 시기에 엄마도 어렵지만 너희들도 어렵겠지. 하지만 우리라고 다 이런 건 아니고 남들도 다 어려울 테니까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한 발자씩 뒤로 물러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바란다. 예, 아버님 힘드시겠죠. 혼자 된 며느리하고 사시려니까 힘드시겠죠. 이렇게. 아버님도 이해하시고 저도 좀 이해하고 사시는 동안 그냥 모시고 살아야죠. 아버님 잘 모실게요. 아버님 힘드시더라도 서로 참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.